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똥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돈케이크예요. 이게 니엘산도에서도 방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진짜 49,500원인데 왜 애매하게 49,500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5만 원에 팔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5만 원짜리 돈이니까.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만평가가 야, 겉면을 먹으면 좀 엄청 달거든요. 허가자 같은 느낌이라서 딱 뜯으면 이렇게 뜯어져요. 근데 두께가 엄청 커요. 솔직히 이거는 별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히 맛있게 먹었던 적, 맛있게 먹은 게 아니라서. 막 달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뭔가 달달한 찰흙 같은 먹는 느낌이야. 완전 근데 이게 당연히 달게 만들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두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겉면을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따지면 봐봐요, 이 정도 나와요. 진짜 달달한 느낌이에요. 그 안에가 카스테라거든요. 얘 이것도 밖에 벗겨보면 와이 정도 나와. 원래 이거 빼고 먹으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카스테라. 근데 이 카스테라 이게 우유 없으면 못 먹어. 그 정도 퍽퍽해요. 진짜 우유랑 먹으면 맛있는데 솔직히 너무 퍽퍽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안에 크림도 없고요. 솔직히 돈이 비싸요. 49,500원 치고는 비싸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겉면은 이게 좀 만들기 힘든가 모르겠네요. 이 안에 크림 있으면 좋을 텐데 크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요. 쓰레기도 많아, 이게. 먹기가 좀 힘들어요. 좀 지저분해 먹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먹기가 좀, 근데 우유랑 먹을 땐 괜찮아요. 우유랑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뺄게요. 주저만 있으니까.
저희가 리얼전 찍을 때 엄청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가들이 나온 그 케이크 맛있던데요? 그럼 뭐 맛있어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많이. 선물용으로도 좀 호불호 같은 느낌? 우유랑 먹어야 돼, 무조건 이거는. 커피나. 그냥 먹기엔 퍼포이스 못 먹어요. 우유랑 먹으면 맛있어요. 고소한 카스테라 맛이 나요. 아, 또린 이렇게 못 먹어요. 와,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양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평소에 먹는 걸 방송에서 늙을 때 땐 뭔 소리야 저것도. 평소에 먹는 걸로 방송에서 늙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제2의 직업을 생각할까? 어? 너보다 열심히 살고 있어?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지금 노대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아니 저 열심히 살러 갑니다 여러분들. 먹방 할 때도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투잡을 하면서도 열심히 살 만큼 저는 자기관리 잘해요. 내가 무슨 먹방이 망하면 좀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 거예요. 옛날 투잡하면서 새벽 4시에 먹방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운동하고 잠은 7시 자고 또 오후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저는 방송이 원래 취미로 했었고
일이 직업이었어요. 투잡했던 직업이 그게 일이었고, 즉 얘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돈케이크 맛평가가 이게 49,500원 치고는 솔직히 막 사 먹고 싶다 이건 아닌데 그냥 선물용이나 감상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화과자가 여러분들 빵은 녹아도 이건 잘 녹지 않거든요. 딱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래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까지 할게요. 녹화 끝.